자, 31번.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어. 자, 항상 힌트가 있다 그랬어. 그죠? 이 문장은 마지막에가 블랭크가 있다. 그죠? 마지막에가 블랭크가 있는 문장이고. 여기에 이유는 for라는, because라는 것 때문에 여기가 나와 있어요. 답이. 알겠지? 물론 문장을 다 해석해 보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문장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포인트를 찾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자, 그러면 다른 우리가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바로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했지만, 자, 여러분이 어떻게 이번에 서술형이나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를 자체를 다시 해갈 거야. 알겠죠? 자, 보자. Recently on the flight to Asia. 자, 아시아의 비행, 최근에 아시아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I met the Debbie. 나는 데뷔를 만났는데요. 누구냐? Who was warmly greeted? 자, 굉장히 환영을 받더라. By the all of the flight attendant. 모든 승무원한테 환영을 받더라. 이거죠. 여기 문장 보니까 내가 데뷔를 만났어. 데뷔에 대한 설명이죠.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알겠죠? 여기 후부터 끌어오는 게 여기까지 끌어오는 거야. 여기 문장. 여기 최근에 아시아 여행에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 문장인데, 데뷔라는 것 때문에 데뷔는 누구였어? 자, 환영받았다 이거죠. Was greeted by all of the flight attendant. 모든 승무원들한테. 그리고 환영받았다 이거지. 여기까지. 심지어 환영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자,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기장한테까지 환영을 받더라. 이 문장일 때, 여기 abroad. abroad 잘 잡자. 알겠죠? abroad가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네요. 전치사. 그래서 여기까지. The plane. 비행기 속에서 누구에 의해서? pilot. 한테까지 환영을 받더라라는 문장이죠. 잡아주면 abroad 하나 잡았어요. 자, amazed at the attention being paid to her. 그녀에게 이렇게 막 가졌던 이런 모든 관심에 내가 깜짝 놀라서 이런 문장이지. 자, amazed 나왔죠? 여기 문장도 몇 줄. 자, 깜짝 놀랬다는 거죠. 내가 놀랬기 때문에 접속사는 as였고요. 주어는 I하고 맞춰지니까 I was amazed. 여기 빙이 생략된 문장이지. 내가 놀랬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야. 자, 그래서 amazed at all attention. 여기서는 뭐가 생겼겠어? 자, being paid to her. 그녀에게 어떻게 가졌던 관심이죠. which is가 생략된 주격 관계대명사다. 알겠죠? which is being paid to her. 이 문장인데, 자, which is가 생략된 거죠. 나는 물어봤어요. if 뭐뭐인지 아닌지야. she worked with the airline. 항공사에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물어봤다는 거죠. she did not. 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did는, 자, 뭐야, worked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대동사의 문장. 여기도 주의. 아까 한번 나왔지. 문법 문제에서 did not. but deserved the attention. 그렇지만 그 여자는 어떻게 가치가 있다죠. 그러니까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because야, because. 자, 주어 동사 나왔죠? for도 여기서 접속사인데 무슨 뜻이라고? because의 뜻이야. This flight market. 자, 이런 비행은 어떻게? 하나의 이정표를 찍는다. 자, milestone. 이정표를 찍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녀가 어떻게? Flying over the 4 million miles. 400만 마일을 비행한 거에 대한 이정표를 찍었다는 거죠. 400마일 이상 비행한 거에 대해서. 자, 뭐로? With this same airline. 이 에어라인에서요. 이 하나의 에어라인에서. 자, 그래서 굉장히 경이로운 거죠. 한 비행기를 400만 마일 이상 탔다는 거지.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어. 알겠지? 많이 탄가 보지? During the flight. 여기도 접속사 문제. During 했다 밑줄. 여기까지만. 뒤에 주어 동사가 있지만, during이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During the flight까지만이지? During the flight까지만이니까, 여기 while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While. While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야. 알겠지? 비행 동안에. 그러면 for로 들어가면. for 다음에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for도 안 돼요. 전치사지만. 자, 비행 동안에 I learned. 자, 여기 learn은 배웠다가 아니라 알았다로 하세요. 나는 understand. 알았습니다. 뭘? the TR을. 여기 목적어죠. Airlines CEO's personally called. 자, 항공사의 어떻게 CEO가 전화했습니다. 그녀에게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 thanks her. 자, 감사하기 위해서. 여기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For using their service.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면 대신 여기까지겠지? She received a catalog.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 Of a fine luxury gift. 자, 기프트에 대한 어떻게 선물 카탈로그를 받았다는 거죠?
to choose from. 그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 어떻게 기프트겠지. 여기서 문장도 보면 형용사적인 용법 to 부정사인데 choose가 자동사기 때문에 꼭 from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from을 빼버리면 이 문장 문법상으로 틀린 문장이야. Debbie was able to acquire this special treatment. Debbie는 어떻게 이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 For one very important reason.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뭔 이유냐? She was a customer야. 어떤 커스터머였어? 좋은 고객이죠. 그래서 loyal customer라는 거죠. To that one airline. 그 항공사에 어떻게 굉장히 귀족 커스터머라는 거죠. 왜? 여기 나왔잖아. 뭐? 400만 마일 이상을 어떻게 비행한 마일스톤 이정표를 찍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 빈칸의 문장이지만 그래머 문장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문장 주의해서 잘 봐라. 알겠지? 선생님이 잡아준 것. 여러분이 너무 길면 막 어떻게 영상을 돌려버릴까 싶어서 최대한 짧게 설명하는 거야. 알겠습니까?